자사모를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를 들자라고 하면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단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이제 부딪히는 부분, 이 부분을 일단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과의 가격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자사모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사모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원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바라보는 것이 지금 당장의 매출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쇼핑 플랫폼에만 등록을 해서 그 판매를 하면 되는데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그러면 고객 데이터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사몰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그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그만큼 내부 관계자들의 이제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그만큼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좀더 효율성 있게 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